다음에 반드시 우리나라 아니 세계 최고의 방역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. 저만큼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회사 만들어서 장사해보고 직원 월급 줘본 사람입니다. 중소기업 그리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. 특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했습니다. 물론 개헌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